되어 있어. 힘 빼면 그 자리지. 힘 빼면 그 자리라는 거 알면 일주구설도 될 수 있지. 늘 그 자리인데 내가 돌아보면 더 강하게 내 법계에서 드러날 뿐이다. 이게 딱 일주 마인드. 견성한 확철대오자의 마인드. 늘 있는데 내 안에서 더 드러날 뿐이다. 더 드러나고 덜 드러나고는 이미 분별의 영역이니까 중요치 않다. 늘 있다는 게 중요하다. 그럼 그게 견성이고 도는 거야. 투철아. 늘 있다. 그 전에 잠깐 참나를 맛볼 때는 늘 있는 것 같지만 튕겨가지고 접속이 안 되면 잃어버린 거. 그게 이제 참나를 일별한 상태. 요 상태들이 닉마파 족첸에서도 1단계. 점점 시간이 길어지다가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그래서 이제 예쓰지 않아도 항상 참나와 난 함께 하는구나. 예쓰지 않아도가 중요해. 그러면 기본값이 됐다는 얘기고 안주했다는 얘기. 참나에 안주했다. 그럼 확철돼요. 거기서는 그러면 거의 닉마파에서는 뭐 족첸에서 그 이상이에요. 대원만. 왜 대원만이냐. 참나 자리가 원래 퍼펙트하고 일체가 참나 작용이니까 그것도 퍼펙트. 일체가 본래 공하고 일체가 본래 퍼펙트하고를 깨달았으니까 대원만 수행이라고. 근데 그런 참나에 내가 들어앉아 버렸으니 참나가 내 내면의 중심이 돼가지고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살아갈 거야. 정의 땅수 참나 접속이 늘 흐르고 일체가 참나 작용이란 지혜가 법공의 지혜가 늘 흐르는. 법공의 지혜는 다른 거 안 봐도 되고 반야신경만 하면. 반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을 닦을 때 뭘 얻었냐? 오온이 본래 공하더라. 오온이 그대로 참나 작용이더라 하는 걸 깨달아서 일체 고를 다 넘어섰다. 그게 다니까. 오온 계곡만 깨달으면 대왕반은 법공 고인이 되는 거니까. 최상승선인 티벳불교 최상승선인 닉마파의 족첸 수행 대원만 수행의 고수가 될 수 있다. 거기서는 그걸 즉신성불 부처됐다 하는 거예요. 선불교에서는 그 경지를 견성성불 성불했다 하는 같은 소리. 별거 아니에요. 참나 알고 참나에 들어앉으면 됐다. 참나 알고 돈오 참나에 들어앉았다. 돈수. 왜 돈수냐? 더 닦을 게 없다. 돈수. 열심히 닦아서 보면 닦을 게 없더라. 돈수. 이게 재밌잖아. 점호, 점차 막 참나에 대해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노. 너 원래 그 자리, 내가 소화해내는데 시간이 걸렸지. 원래 참나는 텅 빈 그 자리더라. 결국 마지막 가면 도노, 점호를 했더라. 바로 도노하든가 점호를 통해 들어가든가 결국 도노. 단박에, 어느 순간엔 단박에 알게 돼. 그냥 이 자리네. 일체가 참나작용인 그 자리네, 여기. 권수. 점차 바로 참나에 들어앉은 사람도 있고, 점차 노력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학당에서는 다 지도하잖아.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, 점차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. 급수 올려가면서 결국 들어가 보니 어떻게 돼? 들어가 보니까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니까 권수. 결국 닦을 게 없더라, 그 자리. 선호 권수. 점수면 닦을 게 있는데 돈을 건수 닦을 게 없더라. 애쓰지 않아도 늘 참나가 흐르더라. 돈을 건수 묘한 얘기인데 결국 참나를 알고 참나에 들어앉으면 부처 아니냐. 이게 선불교랑 티벳 닉마파 학교파 쪽 주장이야. 이걸 가지고 그쪽은 즉신성불을 주장하고 금강승 불교에서는 이쪽 선불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부처를 주장하는데 둘 다 뭐가 문제냐. 십지체계를 둘 다 부정한다. 그러니까 아주 부정 안 해도 중시하지 않는다. 왜? 십지체계를 중시하는 대승을 넘어선 게 금강승이라고 주장한다. 십지체계를 강조하는 경전을 경전 밖의 가르침이라고 교회 별전이라고 선불교는 강조한다. 그게 뭐냐? 그걸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있다. 중시하지 않는 게 있다. 삼아승기가 오랜 세월 걸려서 육바람을 닦아서 올라가는 십지체계는 부정하고 이 몸으로 그대로 부처되는 즉신성불 티벳은 금강승은
이쪽은 선불교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됩니다. 견성만 하면 바로 부처됩니다. 일찍부터 쉽지 우리는 밟지 않겠다 이거. 그러니까 일찍부터 쉽지 체계를 중시하는 우리 입장은 아니 금강승의 그 최상승선이나 선불교의 최상승선이나 다 좋은데 그거 다 해봤자 일지도 안 된다 사실. 이 얘기를 보조스님이 해가지고 미운털이 바뀌어서 삼철스님한테 이 주장을 한 거예요. 그거 다 해도 부처면서 동시에 그거 다 해도 일지보살이다. 그 이후에 일지부터 십지에 걸친 또 닦음이 입바람이나 닦음이 있다. 요 얘기가 싫어가지고 뭐라고 한 건데 홍의각당 입장은 학교하니까 다 맞다. 오늘 부분 부분 다 맞는 얘기. 부분 부분 다 맞는 얘기니까 싸울 거 아니다. 자기 것만 고집하니까 서로 싸움이 나. 어느 부분을 밝혔는지만 서로 알면 하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온다. 요 얘기를 하고 싶어. 도노돈수. 선불교적 도노돈수. 닉마파 쪽의 도노돈수도 존중한다. 다만 육바라밀 닦는 세계에서는 돈수란 게 안 된다. 점수다. 부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일체 업장이 다 털려가지고 더 닦을 게 없다 하면 도노돈수를 논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세계다. 그러니까 선불교식으로 바로 들어가서 맛볼 수 있는 도노돈수는 아니다. 그 세계.